자꾸 속으니까 그런 사기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온라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지난주였을 거예요. SBS 생활의 달인에서 40년 된 막국수집이 방영이 됐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이었는데 동치미 막국수를 만드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 방송이 방영되고 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의 경력이 40년이 아니라 4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논란은 방송 후에 한 애청자가 어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본인 동네 이야기가 나와서 관심 있게 보다가 보니까 40년 된 경력을 가진 사장님으로 둔갑을 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4년 전에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애청자로서 안타깝다는 그런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단골 손님도 같이 취재를 했는데 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단골 손님한테 이제 인터뷰도 따고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를 이제 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방송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애청자분의 말을 빌리자면 그 사람도 분명 연기자일 것 같다 라면서 팩폭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애청자가 말하는 실제 40년 경력의 원주인은 시내에서 따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40년 된 경력을 가진 막국수집 사장으로 포장되어서 나오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빙성 있는 글이었죠. 그 뒤로 이 내용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애청자의 말이 또 100% 맞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SBS 게시판에 보면 다른 네티즌이 글을 또 올렸어요. 동업하던 분이 나가서 따로 가게를 차린 거고 지금 현재 주인, 그러니까 방송에 나왔던 주인공도 40년 동안 막국수를 만든 게 맞다라는 글을 올리게 된 거죠. 이런 반박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웬만큼 난리가 나질 않으면 이 방송사에서 설명문이나 해명글, 사과문 같은 것들을 올리지 않는데 일단 SBS에서 설명글을 올리긴 했어요. 41년간 영업이 된 가게는 맞다. 원래는 창업주 할머니가 운영하던 곳인데 뭐 연세도 있고 몸이 아프셔서 그 아드님이 물려받아서 장사를 하다가 2009년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같이 합류하면서 막국수를 만들고 2016년도에 가게를 그분이 인수를 했다라고 설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내용도 함께 게재를 했는데 40년 된 집이라고 소개를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린다. 다만 출연자도 이 집에서 일하기 전부터 막국수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경력이 40년이 된다 라는 해명 아닌 해명, 그리고 사과 아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맛집 프로그램들이 돈을 받고 촬영을 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조작의 빌미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그런 의혹들이 상당수 제기가 됐었어요. 실제로 이런 맛집 프로그램들 때문에 케이블 TV랑 그 다음에 작은 외주 제작사들과 손을 잡고 촬영비며 제작비를 요구하면서 방송에 내보내고 얍삽하게 그 돈을 기부금 형태로 받은 그런 사례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촬영비, 제작비는 무료이지만 기부금을 조금 줄 수 없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촬영비, 제작비를 달라고 하는 건 약간 어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부금이다. 소득 공제도 된다. 그러니 기부금을 조금 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챙긴 거죠. 실제로 뭐 한 2-3년 전에는 이런 외주 제작사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한 9억 정도를 챙겨 먹고 나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이 이런 비슷한 부류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케이블 TV나 아니면 공중파에서 연락 올 일이 극히 드문 건 맞습니다. 대형 큰 식당이나 아니면 지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대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몇백만원씩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질 않겠죠. 그런 사람들도 작은 소상공인들한테는 그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조금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런 전화는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토종 맛집을 찾아라입니다. 이번에 홍은동 일대에서 사장님이 가게가 맛집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일단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전화가 바로 광고 업체들의 전화인데 이런 광고 업체들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 외주 제작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금액만 조금 차이 날 뿐이죠. 대부분 사기에 가까운 광고를 진행해주는 그런 업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고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몇십만 원, 많아봐야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그 선이거든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에 사장님이 가게가 맛집으로 채택이 되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후기를 남겨주셔서 저희 기준에 부합하는 맛집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얼마만큼 금액의 광고를 지원을 해줄 텐데 네이버 파워링크나 이런 거는 사장님 명의로 해야 되니까 1년치 등록 비용은 사장님이 부담을 해주셔야 된다, 다만 그 비용보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그 1년치 비용이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 할인해서 말이죠. 파격 할인 또는 금액을 굉장히 적게 제시하면서 접근을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수백만원치 광고를 진행해 줄 텐데 제세 공과금은 사장님이 부담을 해주셔야 된다, 그게 약 월 5만원 정도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건 뭐냐면 매월 결제되는 건 5만원밖에 되질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그 정도만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1년치를 미리 결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 광고라고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광고에 집어넣을까인가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5만원을 지불하게 되면 딱 그 5만원에 맞는 그 금액만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네이버에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광고 업체들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내고 수수료를 그쪽에서 받아 먹는 거죠. 전화 올 때 네이버인 것처럼 전화 오는 사람들 있죠.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전화를 하는 그런 광고 업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광고 기획팀 김진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장님 매장을 지도 등록도 해드리고 업체 등록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수신되는 전화를 보면 이게 지방권 전화입니다. 지방권 아니면 그냥 핸드폰 번호이거나 말이죠. 사실 이 외에도 이런 업체들의 광고 수법이나 사기 행각들이 엄청나게 다변화돼 있어요. 말로는 다 설명 못할 정도로 말이죠. 뭐 서버 관리비다, 2년 약정하면 뭐 100만원 200만원 할인해서 얼마다, 정부 지원금이 있어서 이번이 참 좋은 기회다, 프로모션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오늘이나 내일 꼭 결제를 해주셔야 된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이런 업체들 이름이 굉장히 야비해요. 제가 야비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정부 기관처럼 이름을 지어놨어요. 뭐 20대나 뭐 적어도 30대까지는 이런 업체들이 사기이지 않을까, 뭐 다짜고짜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니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 혹해서 결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무슨 진흥원, 뭐 사업자 센터, 대한민국 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처럼 업체명을 지어놨다는 거죠. 물론 선한 광고 대행 업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고 대행 업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쪽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은 무자비하게 뽑아댑니다. 대부분이 다 아웃바인딩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전화를 걸게끔 하는 그런 영업 방식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기본급도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0% 수당제도 있어요. 월급이 아예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런 영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인이 운영하면서 전화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 그런 업체들도 수두룩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막 오픈해서 전화번호 등록하고 막 가게 일에 바빠서 정신도 없고 손님들 반응도 조금 기대 반 걱정 반도 되고 이런 식당이나 음식점들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심리를 잘 모르고 무료로 접근하고 손님들의 반응이 좋고 어디에 채택됐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적어도 포털 사이트에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할 때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대부분의 이런 광고 대행 업체들은 보도자료나 아니면 이미 블로그에다가 선한 포스팅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요. 보도뉴스를 이렇게 뿌려놨기 때문에 지방의 작은 신문사라든지 아니면은 전자신문, 그러니까 인터넷의 작은 신문사들한테 의뢰해서 돈을 주고 보도기사를 많이 내놨다는 거죠. 그런 것만 보고 아, 이 업체는 믿을만 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존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조금이나 비판적인 글을 섞어서 올린 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웬만하면 그런 광고 대행 업체들하고는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런 광고 대행 업체들과는 웬만하면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돈 안 드리고 온라인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상 장사거프로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